한 분 한 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굵직한 연기력과 날렵한 춤선으로 대중들을 아, 중독시킨 매력가 허성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TVN 드라마 아담하스의 예, 허성태라고 합니다. 와, 이렇게 긴장하세요. 어머. 아니에요. 오늘 의상과 스타일은 우리 유리 씨랑 이렇게 예, 예. 해서 멤버네. 거기에 우리 이천수 씨까지 이렇게 셋이. 예, 멤버입니다, 멤버. 아, 멤버예요.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상도 인정한 연기력. 캐릭터를 입는 배우. 이수경!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담하스에서 김서희 기자 역을 맡은 이수경이라고 합니다. 아, 이 기자님. 자, 어떤 드라마인지 소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씨가 할까요? 아니면? 선배 아까 연습하시더라고요. 아, 선배님이. 예, 우리 허배우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아다마스는 그리스어로 다이아몬드라는 뜻입니다. 다이아몬드군요. 친형제가 저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로 된 화살촉을 찾으러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다니는 서스펜스와 흥미와 재미가 함축된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아~ 네. 야~ 아니 어디 프롬프터가 올라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우리 프롬프터 없어요. 재미가 프롬프터 없어요. 다 본인이 직접 외워서 수목 드라마 아담하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근데 보통 홍보차 팀에서 나오면 같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같이 앉아요. 맞아. 아니 왜? 근데 이렇게 갑자기 인사만 하고 그냥 바로 헤어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 저희 이유가 이랬는데 처음 아무래도. 드라마 시작할 때 리딩 때 잠깐 이렇게 얼굴 뵙고요. 네. 지금까지 두 달, 석 달 정도 촬영했는데 한 번도 현장에서도 못 뵙고. 아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오늘 신이 근데 신이 겹치지 않아도 세트장에서 이렇게 만날 법도 한데 한 번도 못 만나. 오늘 처음 봤어요. 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처음에 드라마 계약할 때 허성태와 마주치지 않게 뭐 이렇게 계약을 하실 수도 있어. 그런 조항을 넣을 수가 있구나.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지. 뒷게임은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예, 그 옵션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아, 그동안 정말 무수히 많은 아이돌들이 우리 태연 씨 때문에 울기까지 했는데 오늘 잘하는 사람이었고. 허성태 씨가 제발 태연 옆자리만 피하고 싶다. 제발요. 작가님 제발요. 피디님 제발요. 강곡기 요청을 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사연입니까? 아직 뭐 큰 이유는 아니고요. 죄송한데 그 핸드마이크인가요? 아니 근데 진짜 제 옆에 있잖아요. 예. 손을 계속 떠세요 이렇게. 손 좀 잡아드리고요. 손 잡아드리고. 손 잡아줘 잡아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다른 큰 이유는 아니고. 아, 왜 그런 거예요? 제가 태연. 가수분들 중에서 예. 네, 유일하게 팬심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가수분이 태연 씨였어요. 예전에 이제 막 그 이병헌 선배님, 정우성 선배님 나오셨던 아테나 거기서 그때 OST 불렀거든요. 네, 사랑해요라는 드라마를 듣고 이 사람 도대체 누구지라고 찾아봤는데 소녀시대의 태연 씨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구나. 워낙 노래를 잘해서.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지금 진짜 너무 떨고 있어. 그럴 때마다 유일하게 제가 아니 네. 저기 나래양 인사를 좀 시켜줘요. 예예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예. 예. 감사합니다. 아니, 예예.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아니 눈을 바라보고 하셔야지. 아니 연기를 보고 하시면 어떡해요. 못 보겠어요. 아니 절대 안 보셔. 아니 제대로 팬이라면서요. 오늘도 그럼 오기 전에도 노래 듣고 왔어요 차에서도. 저는 또 인프제라 한 곡 빠지면 그 곡만 계속. 인프제세요? 아, 인 뭐라고요? 어 저도 인프제인데. 오! 오! 악성분 악성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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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제는 악성분해. 인프제 이름 이거는 이렇게 신기한 거야. 인프제들은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 인프제. 손은 달래지 마. 뽀뽀뽀뽀. 손은 달래지 마. 뽀뽀뽀뽀. 오늘 두 분이 좀 이제 바싸하면서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네요. 빅팬인 줄 몰랐어 이 정도로. 예. 자, 적었습니까? 뽑았습니까? 자, 일단은 들은 거, 수경 씨 손 든 거예요? 뭐 들은 거 있어요, 수경 씨? 그녀에게 전화 생각한다. 그녀에게? 전화 생각한다. 전화 생각한다. 전화인지 아니면 전한다고 생각인지. 전한다고 맞아. 생각. 그녀에게 전화. 그녀에게, 아니, 그녀에게 전할 말만 생각난다?
오, 놓친 자신을 자책. 그러니까 말만 생각나고 말을 못하는 거야. 그녀에게 전할 말만 생각나. 생각하는 나. 그러니까 생각하는 나 말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나 말고 그녀에게 전할 말만 생각나. 간나. 저는 계속 간나로 들었거든요. 간나. 간나. 성실하게 임해주세요. 아니 그래서 아니 생각 간나 이렇게 딱 들렸는데 뭐뭐 간나. 맨 앞부분은 좀 들었습니까? 뒤통수가 많나? 근데 내 뒤통수가 잘 들려. 뒤란 말이 있던데. 키 들은 거 있습니까? 아니 저는 너무 모르겠어요. 오 큰일 났습니다. 자꾸 뒤통수에 빠져서 우리가 뒤통수가 들리는 거 아닌가? 뒤를 돌아. 뒤를 돌아. 그러니까 이 전 가사가 돌아보는 눈에 어지러운 느낌이다. 뒤돌아. 뒤를 돌아. 뒤돌아. 일단 뭐. 도전하지. 갈까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도전자 성태 씨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도전합니다. 자 우리 성태 씨가 투스텝으로 정답점까지 도착을 했고요. 투스텝. 그대로 적으면 되네. 뒤를 돌아. 뒤를 돌아. 뒤를 돌아 본. 보는. 그 여자가 돌아본 거 아니야 지금? 맞아. 내가 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뒤돌아서 나를 봤는데 그게 나한테 어지럽다는 그렇지. 거지? 그렇지. 아. 그래서 뭐 말을 못하는 건데 뒤를 도는 뒤를 보는 그녀에게 전할 말만 차라리 말은 좀 되게 뒤를 돌아가 아니라 뒤를 보는 치아 같은 거 좀 조심하시고 갑니다. 바로 나오네. 불러. 아 이제 불러주시네. 불러. 불러. 주세요. 뒤를 보는 그녀에게 전할 말만 생각하는 나 그게 문제다. 오 바로 잘하셨다. 티제이의 문제다. 오 TJ의 감성을 갖고 계신데요. 감성 똑같아요 감성이. 오 관찰력 대단합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자 과연 일단은 들리는 대로 다 썼습니다. 가슴 쪽은 메가리시. 자 결과 아 눈을 내려야 시스템이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얼굴 인식 때문에 자 얼굴 인식 때문에 결과. 보여주세요! 진짜 와, 왜 이렇게 세다, 세? 실패! 실패! 너무 세다, 너무 세! 이렇게 되면 못 먹는 각인데? 안 돼, 안 돼! 이거는 진짜 힘든 각입니다. 와, 맛있겠다. 오늘 따라 눈썹이 광색했지, 다시? 아, 그랬대. 오른쪽은 재배치. 재배치, 재배치. 웃지 마, 웃지 마. 재배치. 재배치, 재배치. 이거 하면 뭐가? 웃지 마, 웃지 마. 뭐가 좋은데? 그러면은 좀 덜 피곤해 보이고. 저도 그거. 아니, 좀 좋지. 지방 재배치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아이 그만 얘기하면 안 될까요? 요즘 가장 핫해 소금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온도입니다. 해서 오늘은요 한림존에서 밥솥 핫한 오븐에 구워 드립니다. 자 일단은 지금 한림 양 준비가 됐죠? 네, 지금 굽고 있습니다. 와,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와, 이게 뭐야? 오븐에 에어프라이기 기능까지 다 지금 담겨져 있고. 신동 씨, 이거 또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거 진짜 괜찮은데? 아니, 첫 문제 맞추는 사람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네, 하나 줘. 하나 줘요. 그럼 영혼을 가릴게. 아니요, 하나 줄 수 있잖아요. 영혼을 갈아 넣을게요. 재량으로 질러버리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맞힌 분에게. 진짜? 어? 뭐야? 5분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드립니다. 진짜로? 드립니다. 진짜요? 일어나주세요. 나 건드리지 마라. 최초 아니에요? 최초예요. 진짜로? 트렁크 좀 비어놨어요. 나 이거 긴장하라고. 긴장해. 이러고 조용히 있는 수경 씨가 맞춰서 가져가면 재밌죠. 예. 제일 무섭지. 재밌죠. 음료 커피와 우유까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키스프레소인가요? 네? 키스프레소인가요, 저거? 아, 저번 주 거 보셨구나. 와, 저거밖에 안 보셨어. 다 보셨어. 오늘 소금빵과 함께 할 게임은 X세대
허성태 씨부터 MZ세대 이수경 씨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세레토마 게임 신구조어 퀴즈입니다. 좋아 좋아. 오프닝 첫 번째 게임은 가전제품이 걸려 있습니다. 야 해보자. 야 이거 진짜 나 두 개까지만 질지. 얼마 전에 진짜 나 손에 땀이 나. 자 가전제품에서 야 설문조사에 의하면 성실한 회사원이 가장 갖고 싶은 성실한 회사원이 가장 갖고 싶은 가전제품 1위로 1위로 에어프라이어가 뽑혔어요. 그녀가 보고 있어요. 가져갈게. 자 그녀가 보고 있습니다. 가져갈게. 첫 번째 문제. 어 떨리는 순간입니다. 어, 떨려. 미치겠다. 어, 떨려. 오랜만에 떨리네. 첫 번째 문제. 아, 심장아 나대지 마. 자 갑니다. 보여. 주세요. 동상태. 어 동상태. 어 상태. 갑니다. 상태. 3, 우와. 2, 동네 사람. 진짜 가고 싶으죠? 실패. 진짜 가고 싶으죠? 실패. 자 힌트 들어갈게요. 아니 벌써요? 건배사입니다. 아~ 예전에 청바지도 나왔었죠. 청춘은 바로 지금. 동사무소 뭘까요? 나래. 고른 결이에요. 나래. 나래.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 무서워하지 말고 다 같이. 실패. 동현. 동생들. 오. 사장님. 오. 무탈하게. 실패. 호박하게. 실패. 실패. 세윤. 세윤. 동료를. 사랑하고 오. 무조건 소중히. 오, 오. 오. 그럴 듯해. 진짜? 오, 진짜? 관심 없었잖아 5분에. 아니 건배사잖아. 뜻은 정답. 나래, 뜻은 이쪽입니다. 나래, 나래. 뜻은 정답이면 맞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요 정확히 단어가 맞아야 됩니다. 나래. 아니, 나래. 동료를 사랑하고. 오케이. 사랑하고 실패. 태연. 태연. 동료를 사랑하며. 실패. 키 사랑하옵시고. 하옵시고. 실패. 동료를 사. 어. 어. 수경. 동료를 사모하고. 사모. 실패. 아 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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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를 사정하. 아. 성태. 동료를 사정하. 성태. 동료를 사정하. 성태. 동료를 사정하. 성태. 안 성어요. 안 성어요.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동료, 사랑, 무엇? 무엇? 태연! 태연! 동료를 사랑하자, 무엇보다 소중하게. 우와. 아, 맞다. 80% 정답. 오! 기가... 수경! 수경! 오. 동료를 사랑하자, 무엇보다 소중함으로. 소중함으로. 아, 네. 자, 여러분. 예. 중간에 사랑 뒤에도 좀 길게 좀 빼줘야 돼요. 한 문장으로 쭉 연결돼요. 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나 한해 한해 동료를 사랑하시고 실패 동료를 사랑한다면 실패 사랑하며 며루 왜 자 며루 가면 안 됩니다. 동료를 사랑하는 거예요. 동료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동현 받았어요. 어 다듬어내 나왔어요. 자 동현 동료를 사랑하는 것이 무조건 어 무조건 키! 키! 동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아 소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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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 받았어요. 태연 받았어요. 아 태연 받았어요. 동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정답. 자, 대한민국 최고의 가전 탱구에게 갑니다.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 첫 놀토의 첫 가전 제품이 탱구의 집으로 갑니다. 탱구의 집으로 갑니다. 미안해, 뺏겼어. 미안해. 최고급 5분기가 탱구의 집으로 갑니다. 먼저. 음악도 안 나오는데 춤을 추네. 소중하리 이러지.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든 써. 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써. 예예. 보여주세요. 공패. 키. 키. 공황패션.
정답입니다. 최고 캠핑 의자를 선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캠핑 의자. 테라스에서 쓰면 좋아. 나 이것도 좋아. 테라스에서 쓰면 좋아. 테라스. 축하해. 축하해.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저 혹시 3등은 없나요? 3등은 없어요. 왜냐면 잘 찾아봐요. 3등은 안 되겠지. 잘 찾아보면 있어. 물티슈로 선물로 드립니다. 물티슈로 선물로 드립니다. 어? 어? 나 좋아. 물티슈. 나 좋아. 나 진짜 나 좋아. 좋아. 조금 썼어요, 근데. 예, 예, 예. 다 보자. 얼굴도 닦아. 보여? 주세요. 어? 뭐야? 뭐야 이게? 1.2kg. 어? 한 해. 한 해. 이만큼 사랑해? 왜요? 2.4 뭐 이만큼 사랑. 2.4가 어딨어? 뭐? 다음에. 실패! 1.2kg. 아니, 또 뭐 이렇게 약간 옆으로 보는 거 아니야, 뭐. 아 세윤 씨는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네 알아야죠. 네 알아야죠. 어 이게 뭐야? 1.2kg? 어? 그렇지. 됐다. 됐다. 찾아냈다. 세윤. 세윤. 두근두근. 정답입니다. 아~ 두근두근. 600g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진짜요? 거기에 물티슈 선물로 들어갑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전통 물티슈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승부기. 더 이상의 부가 서비스는 없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부가 서비스는 없고 아쉽다. 여기서 끝났습니다. 승부욕이 떨어지셔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혹시 지금 뭐 들고 있는 선풍기 선물로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요. 다음 보여 주세요. 과치주. 과치주. 한해. 한해. 콰트로 치즈 콰트로 주니어 90% 넉살 넉살 넉살, 넉살. 아 이제 상품 없어 콰트로 치즈 와퍼 주니어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주니어로 먹어요 저는 진짜 네 다음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딱 보자마자 맞출 수 있어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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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싸움 보여주세요 여러분 갈비 비수? 뭡니까 어 여러분 갈비 비수? 뭡니까 어 수경 쓰리 2, 무조건 들어본 거예요. 실패. 아니 그냥 든 거예요. 나래. 나래. 갈수록 비호감. 정답. 정답. 나래가 나래를 맞춥니다. 야. 진짜 양쪽에 버터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손 꼽을 수 있을 만한 나는 탑3 이게. 안에 본다 이거. 진짜. 진짜. 물티슈요. 나 얼굴도 예. 얼굴도 닦는데 그걸로. 맛있다고. 버터가 많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딱 보자마자 맞출 수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지력? 준! 진짜 맛있지. 보여주세요. 키 지금 완전히 반했어. 키 완전히 반했어요. 아, 이게 따끈하니까 더 맛있네. 그리고 이 오븐기가 좋으니까 그래? 맛을 확 살리잖아요. 아 저 오븐기 내 건데 저가. 겉바속촉, 겉바속촉하세요. 겉바속촉하세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놀토 멤버들의 배려 없이 우리 그 아다마스 두 주인공 계속 지금 서 있습니다. 너무 뼈덕스러웠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갑니다.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SBN 뭐? 이거 나올 수 있어? 아! 이거 세윤이 형 이거 조심하자 이거 좀 아, 세윤이 형 수야! 어? 야. 수야! 어? 어? 선배님 어? 어? 정답입니다! 아! 우와! 이거 진짜 그래요? 네 네 분 남았고요 남은 소금방은 세 개 보여 투수 출발! 전지전 삼성 성대! 전지전 삼성 성대! 성대! 맞췄어! 아직 안 끝났어요. 이름을 정확히 얘기해야 돼. 성대! 전지전 삼성 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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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D-T-E 성이 여섯 번 나와서 성대! 출발 비디오 여행! 뭐라고요? 출발 비디오 여행! 진짜? 천엄입니다! 출발 비디오 여행입니다. 걸렸다. 1, 2, 3, go! 오! Hey!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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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추가 선물이 있습니다. 추가 선물. 댄스까지 쳐줬기 때문에.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 오븐기에서 갓 꺼낸 빵을 담을 수 있는 접시를 선물로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리고. 깜짝 놀래라. 자, 이제 남은 멤버. 3명.